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가 정재우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댄스 컴퍼니 브레이브맨이라는 팀이고요.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면서 좀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년도에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웨쿠메네라는 작품에 발전된 시리즈 형태의 작품인데요. 이번 거는 아뇌쿠메네고 저번 거는 웨쿠메네고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거든요. 전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살고 있는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되게 척박한 곳에 인류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를 좀더 투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물이 크고 높이가 높아서 실제로 이게 3m인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이제 거의 5m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습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서 옥상에서 연습을 했어요. 저희들끼리는 상당히 폭염을 이겨내고 연습을 완성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큰그 비계단간 파이프를 이제 여자 무용수 배에다 걸치고 이렇게 우주에서 유영하는 것처럼 만든 이미지가 있는데 불안한 그쇠 파이프 하나에다가 한 명은 몸을 온전히 맡기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거를 들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고 하지만 멀리서 볼때그 그림은 되게 좀 신비롭고 이런 이미지가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떠올린 가장 대표적인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관람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보시는 게더 재미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고 꼭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무용 아뇌쿠메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